죽이는 것을 강도살인으로 죽여야 되겠다. 강도살인이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어느 주택가. 비가 세차게 오던 그날 대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림자 아래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비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린 그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2008년 6월 7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은 깜깜했고 전날부터 밤새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 온통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히 잠들어 있을 그 시간 42살의 여성 강씨는 일을 마치고 살고 있던 빌라로 막 들어섰습니다. 약 5분 후 강씨가 들어간 바로 그 집에서 커다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고를 한 이웃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가? 비명 소리가 한번 들렸는데? 아, 또 싸우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항상 둘이 싸워요. 아저씨하고. 아, 그래서 뭐 또 그냥 싸우나 한 거죠. 그 집에서 늘 연인 간의 다툼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이웃들. 이번에도 연인 간에 벌어진 싸움인 걸까? 하지만 곧 밝혀진 비밀의 진실은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강 씨는 날카로운 흉기로 얼굴과 가슴을 무려 39차례나 찔려 피범벅이 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현관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집안에 있던 장롱과 서랍은 모두 열려진 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고요. 집안에 물사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강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 단서가 곧 나올 것 같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문과 머리카락 등 범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식을 이어가던 중 다행히도 현관문 손잡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소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혈흔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상황. 그러나 사망한 여성과 사귀고 있던 남성도 혐의점이 없었고 피해자 강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노래방 관계자들까지 다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강씨는 아들의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십자수를 놓아 상점에 팔고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고 있던 강씨. 성인 남성이 아들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범죄. 하지만 하필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아들이 독립했고 혼자 남은 강씨에게 참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강씨를 39번이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일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8년 안양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관양동의 한 빌라에서 42살의 여성 강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시신의 상태와 사건 현장으로 좀 재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가슴이 39차례나 찔렸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고 뭔가 뒤진 흔적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사라진 점 또 흔적이 어떻게 보면은 나왔을 법하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들 마지막에 혈흔이 나오긴 했지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버킬 할 정도로 39번을 찔렀는데 각도,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위치 중에서도 이제 부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 이거는 한 사람이 찔렀고 순서 네. 어디부터 이게 절명을 목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절명이 아니라 고통, 분노의 표출이면서 절명까지 가게 된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얼굴과 가슴이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하면은 네. 치명적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목이라든가 이 가슴 중에서도 이제 그 심장 부위 같은 경우가 아닌 어느 쪽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은 네. 이거는 강도의 목적이라고 보긴. 그리고 치명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상은 좀 다시 한번 좀 짚자면요. 어쨌든 퇴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 넘어서요. 집에 들어간 거 집에서 또 발견되셨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확인이 됐고 이제 사망 추정 시간에 따라서 거의 직후에 비명 소리 들린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거의 직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다. 네. 5분 후니까
들어간 거는 CCTV에 찍혔는지 네. 아니면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지 물론 그거는 뭐 다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사실 들어가자마자 저 비명이 들리고 비명은 어차피 이웃이 들었고 네. 그래서 비명이 들렸는데 그 비명이라는 것이 이게 절명이 뭔 거냐 아니면 공격을 하고 죽진 않은 상태에서 또 뭘 한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 차이는 구분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강도라고 하면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 바로 죽여? 바로 저렇게 많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통 위협이 먼저인가요? 위협이 먼저고 네. 굳이 자기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한두 번 찌르고 도망 나와도 되는 것.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강도는 아닌데 반면 가방이 사라져 장롱 서랍문 열려져 이건 뭐지? 그런데 반면 강제 침입은 적은 없어. 열쇠가 있었다는 뜻인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이쪽 균형, 이쪽 증거와 이쪽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아, 이건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진 스테이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당시에 이 피해자분께서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걸 굳이 언급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위험성, 그 대상성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도 쫓아왔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용의자나 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당시 만나던 남자 있었고 유흥업소 관계자 등 또 조사를 해봤지만 형임의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DNA가 있기 때문에 뒤조를 해봤겠죠. 혈흔이라고 하면 오버킬이 날 정도면은 범인도 다쳤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범인이 다칠 정도면은 이건 딱히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겠다. 굳이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많이 찌를 것도 없어요. 치명적인 상처 한두 개로 끝날 거를 굳이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절도나 강도 범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뭐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문은 안 나왔다는 건 역시 장갑에 있던 혈흔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럴 수 있겠죠. 아마 혈흔이라고 하는 것이 스친 건지 아니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묻은 건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어쨌든 39번의 오버킬을 통해서 본인도 약간 좀 다쳤고 그게 좀 묻은 것일 것이다.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피해자 강 씨의 주변은 물론 그녀의 기록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경찰의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강 씨의 이름으로 많은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총 13개의 보험으로 매월 나가는 보험료만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강 씨가 밤낮으로 일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날이면 아들을 붙잡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내가 죽으면 네 앞으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13개 보험의 수익자는 아들 김 씨와 그의 누나였습니다. 어머니 강 씨가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금은 총 3억 2천여만 원. 이에 경찰은 혹시나 싶어 아들 김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최초 아들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일 행적의 알리바이가 밝혀져 용의선상에서는 배제했습니다. 아들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앞뒤로 약속이 빽빽할 정도로 많았고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새벽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김 씨를 조사하면서 경찰은 수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던 22살의 조 씨라는 남성이 살인사건 직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조 씨는 전과 3범으로 아들 김 씨와 함께 피해자 강 씨의 집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 김 씨와 조 씨가 살고 있는 안양 3동의 원룸을 수색해 휴지통에서 피 묻은 일회용 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조 씨가 오른쪽 손가락에 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밴드에 묻어있는 용의자 피하고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불상의 혈흔하고 비교 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이 일치하면서 조 씨는 피의자가 됐고 경찰은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곧 조 씨가 연고지인 전북 군산에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잠복을 하다가 사건 발생 17일 만인 6월 24일 조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조 씨는 체포되자마자 살인을 인정했고 벌벌 떨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조 씨는 당일의 일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새벽에 퇴근해서 오는 시간 아니까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계속 찔렀어요. 그러고 나서 도망쳤는데 강도한테 죽은 걸로 하려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장롱하고 서랍 뒤지고 가방 들고 나왔어요. 조 씨는 피해자 강 씨를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던 것일까?
아들 김씨와 제일 친한 친구였던 조씨는 학창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던 중 김씨의 배려로 그의 어머니 강씨의 집에서 셋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 지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안 그래도 빠듯한 형편에 입이 늘자 힘들었던 어머니 강씨는 아들의 친구인 조씨를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 친구까지 맡아 키울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데려갈 걸 요청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조씨가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DNA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의 친구 동거인이었고요. 정확하게는 과거에는 이제 또 같이 어머니랑 산 적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연이 좀 있었네요. 보육원에서 있다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진 경험이 있다. 앞에서 저희가 좀 감정적인 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뭐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 조 씨의 입장이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건 진짜 강 씨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강 씨가 자신을 버린, 한번 버린 애를 또 버린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 친모나 친인척이나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거라서 이게 막 이렇게 막 39번을 찔릴 정도의 강력한 동기인가. 근데 그거는 네. 상대적이겠죠.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이 강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친구 김 씨 아들 김 씨죠. 네. 김 씨와의 관계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니 그냥 뭐 친구 엄마인데 뭐 입양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조 씨의 감정 상태로서는 그 부분이 이제 측정이 된다고 봐요. 가능은 하다고 봐요. 네. 뭘 가능하냐면 조 씨가 강 씨에 대해서 분노의 수치가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에 있는 처지를 비관할 때 네. 탓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강 씨잖아요. 이게 본인의 진술입니다. 한번 살인을 하고 나왔다가 강도로 죽은 걸 하려고 다시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건 강도라고 하기에는 좀 감정선이 안 맞는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또 버뜩 났다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강도인 것처럼 하고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어느 쪽일까요?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 그 부분은 안 나온 거고 그냥 기다리다가 찔렀고 나오는데 강도로 해야지라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이상하죠. 조 씨가 찌르고 나와버리면은 도망가면 되는 거를 네. 왜 이걸 강도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죽여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크죠. 그죠? 네. 죽여야 되겠다는데 죽이는 것을 강도 살인으로 죽여야 되겠다. 강도 살인이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동기하고 지금의 행동이 안 맞는데? 이렇게 추정해 봐야 되겠죠. 피해자가 또 모아놓는 돈이 없었는데 앞에서 지금 잠깐 지나갔지만 보험이 있어요. 또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인데 수익자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이 지금 조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익자랑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수익자는 없죠. 아들이 수익자죠. 네. 아니 뭐 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근데 또 자식들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에서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인교사인가? 이렇게 금방 경찰은 수정했겠죠. 김 씨가 조 씨를 사주해 갖고 보험금을 노리고 뭐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조 씨가 벌벌 떨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죽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자기를 키워주고 어쨌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갔을 수 있다. 이해가 또 안 돼. 예를 들어서 사주라고 만일 이게 친다면은 그건 사실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금전적인 목적에 관련된 범죄인 건데 지금 앞에서의 이 찌른 횟수나 본인이 체포되고 나서의 반응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교사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죄송하다 교사했다 아니면은 뭐 묵권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전 관련된 것 치고 왜 이렇게 또 얘 조 씨는 감정적일까 뭐 이런 근데 아마 이렇게 많이 찌를지는 몰랐을 거예요. 찌르는데 이제 누군지 알아보면은 그때 이제 더 찔러 수 있겠죠. 아 너 조 누구구나라고 네, 하면 그럴 때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흥분된 이제 자신의 네.
일종의 디퍼서널리제이션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탈 인격화가 된 상태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뭐 이런 상태였을 수 있다. 근데 정작 범행 동기는 안 나와 있어요. 네. 뭘 노리고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더욱 잔혹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조 씨를 체포해 수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 씨에게 공범이 있었던 겁니다. 조 씨가 밝힌 공범의 정체는 피해자 강 씨의 아들 김 씨였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아들 김 씨가 보험금을 타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곧 아들 김 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 씨와는 다르게 아들은 처음부터 경찰 앞에서 전혀 떨지 않아서 겉으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백한 뒤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요. 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아들 김 씨. 그는 어머니가 술만 먹으면 말해왔던 그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 받아서 새롭고 멋있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건 당일 새벽, 김 씨와 조 씨는 차량을 이용해 어머니 강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김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조 씨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렸고 아들은 집 밖에 차를 주차해 두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 강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자 기다리고 있던 조 씨는 회칼을 꺼내들고 다짜고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39번이나 계속된 공격. 조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동안 친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김 씨는 집 밖에서 차로 대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범행이 실패해 어머니가 도망칠지 몰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범행이 끝나고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조 씨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들 김 씨는 강도의 소행으로 보여야 하니 정신 차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라며 조 씨를 다그쳤습니다. 김 씨의 명령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간 조 씨는 김 씨가 시키는 대로 장롱과 서랍을 뒤졌고 물건들을 꺼내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 김 씨는 남아있을지 모를 지문을 집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헤어진 김 씨와 조 씨. 조 씨는 잠적했고 김 씨는 알리바이를 위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에도 전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면서 김 씨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뭐 하나같이 김 씨가 감정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냉혈 인간이라고 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김 씨. 범행이 밝혀지면서 결국 그가 노렸던 보험금은 친누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와 조 씨의 범죄는 이게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진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건 보면은 주범하고 종범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일종의 김 씨가 조 씨를 통제를 한 거죠. 사실 조 씨는 서운한 마음은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겠죠. 네. 그런데 김 씨가 나눠 갖자라고 하고 조 씨한테 어떤 분노의 감정을 넣어줬겠죠. 오버킬이 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디퍼스널리제이션 상태가 됐죠. 이게 당연히 그때는 스테이징을 할 이유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김 씨가 스테이징을 하도록 강요를 했죠. 김 씨가 범행의 1부터 10까지를 다 한 거죠. 찌른 네. 거는 사실은 조 씨지만은 네.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걸 했잖아요. 경찰이. 앞에서 네. 경찰이 그랬죠. 조사기에. 그러니까 무슨 완벽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앞뒤로 빽빽하게 뭐 공부했다. 뭐 PC방 갔다. 친구들 누가 만났다. 누가 증명해 줬나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이 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은 또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의 네. 진술이죠. 네. 그래서 알리바이 너무 허술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김 씨를 애초에 용의선상에 놓고 봤다고 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알리바이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형사들? 주변 탐문 만나보고 누가? 누가? 말단이 하나요? 네. 경력이 제일 많은 애들이 제일 쉬운 거 하고 네. 발로 뛰는 거를 꼬레비들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부터 저기 알리바이 확인해 뭐 이런 거. 네. 아니 그리고 누구 가서 쫓아가서 네. 걔한테 이거 확인해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말단 해드린 건데 이걸 완벽한 이런 바보 같은 여기 알리바이는 거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뭐 전체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건에.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서 살인 그 자신의 살인 도구인 조 씨를 들여보내고 문 앞에서 탈출할 걸 어머니가 탈출할 것을 대비해서 예, 계획도 짜고 탈출할 걸 대비해서 대문도 쳐놓았고 마무리도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들여보내서 네. 스테이징도 시키고 네. 도주도 시키고 네.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이건 조 씨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 아프터 끝까지는 다 김 씨가 한 겁니다. 근데도 네. 보험금은 친누나한테 들어갔다라고. 그럼 이제 예, 살인인 게 그러니까 드러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지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등신 같은 살인자의 말로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미안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너에게 보험금 해놨다라고 그 했던 말이 아 저거 타먹어야겠다 죽여서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놀랍네요. 그게 은유일까요? 그 말이? 어떤 걸요? 은유적인 걸까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앞으로 돈이 네, 나올 것이다. 네. 이건 뭐 부모들이 항상 뭐 그래도 내가 못 챙겨줬지만 뭐 혹시 그게 맞는 말일까요? 난 네. 이 사건에서는 네. 이 진짜 김 씨란 놈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알게 모르게 자기 네. 엄마한테 네.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그런 대사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보험금이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가져가라. 이게 네. 한 번에 이 강 씨가 자기가 네. 기꺼이 한 번에 탁 들었다 이렇게 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하면서 이 김 씨가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정확히 수사해서 밝혀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는 미안해서 해준 거고 그것 때문에 김 씨는 이렇게 됐다. 네. 그럼 판사들이 판결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요즘 애초에 보험을 이렇게 생명보험 관련돼서 유지하게 했던 것이 사실 아들의 그런 어떤 이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의 살인사건의 수사는 네. 그 동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수사 방식에서는 그 동기, 그 행위 피해자를 그렇게 바꾸는 동기까지도 수사를 해야지 정확한 형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행동에 대해서만 죄를 그렇죠. 묻기 예.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형량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왜 얘는 가석방이 됐고 지 엄마를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뭐가 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정확히 거기까지 수사를 못하니까 그건 당연하게도 수사권이 검사한테밖에 없고 형사들 수사 직접 하는 애들은 동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결과만 찾으면 되고 동기는 검사가 찾는 거니까. 송치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적인 범죄의 큰 틀을 찾는 것이 전제가 된 후에 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범죄라는 건 그래야 된다는 거. 경찰에 김 씨와 조 씨를 조사하던 도중에 두 사람의 여죄가 밝혀지는데요. 그 여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들 김 씨가 이 끔찍한 살인을 계획하기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 강 씨와 어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피해자 강 씨는 젊은 시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직업군인이었던 한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곧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이 생기며 둘은 서둘러 결혼을 했고 그렇게 김 씨의 누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엔 아들 김 씨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박에 중독돼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즐겨하던 도박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내 강 씨 때문에 도박 빚이 계속 늘어나자 결국 아들 김 씨가 5살이던 1992년 둘은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던 당시에 누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남은 아들을 피해자가 키울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김 군은 안양의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이때부터 다른 가족들과 인연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강 씨가 보육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다 만나러 왔던 강 씨는 이후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들러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김 씨는 그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또 막상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도 엄마가 있는데 왜 보육원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랑 살려고 보육원을 나왔어요. 아들 김씨는 어머니를 만나고 3년 뒤인 2004년 무작정 보육원을 나와 어머니 강씨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강원도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보육원을 나오자 화장품 가게를 처분하고 집을 얻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이 어릴 때 자랐던 안양으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서로 의지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모자. 하지만 어머니 강씨는 혼자 살다 막상 아들과 둘이 살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유흥업소로 들어가 돈을 벌기로 한 강씨. 낮에는 십자수를 해 상점에 팔고 밤에는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모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씨는 아들에게 못해준 마음에 빚을 갚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어머니 강씨의 행동을 아들 김씨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사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근데 막상 같이 사니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엄마가 낯선 남자들에게 웃으면서 술 따르는 것도 부끄럽고 싫었어요. 이때쯤 아들 김씨는 자신과 같은 보육원에서 형제처럼 지내왔던 조씨를 어머니 강씨에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조씨는 먼저 보육원을 가출한 상태였는데 김씨는 어머니에게 조씨가 지낼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를 허락한 어머니 강씨.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니 돈도 더 많이 들어 생활이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강씨는 보육원에 전화해 조씨를 데려가라고 말하고 조씨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성장 과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결국 뭐 이혼 때에 한 명은 누나는 아버지한테 군인이니까 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겠죠. 어머니는 사실 뭐 수입이 원천에 없었을 텐데 아들이 갔다가 결국은 감당 못해서 보육원으로 갔다는 그런 케이스고요.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 다섯 살이면 사실 이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들이 분명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근데 그럼 김 씨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머니한테만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건 뭐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뭐가 있는 건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근데 거꾸로 어머니가 찾아왔으니까 어머니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 김 씨의 진술은 다 믿지 않아요. 이거는 네. 그냥 일종의 변명일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정황은 맞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네. 지금 이 이상 아버지가 본인이 얘기한 스토리에 아버지가 네. 없죠. 아버지가 죽었나요? 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더 많잖아요. 네. 경제력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만만한 어머니를 찾아간 거잖아요. 아버지는 왜 못 찾아가?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나야 버렸냐? 어, 돈이라 주셔라고 못 왜 못해? 이 어머니가 사실 이제 한번 그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보육원으로 찾아왔었다. 미웠지만 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 보려고 가출해서 차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육원에 왔으니까 연락이 됐겠고 또 보육원 생활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폭력도 많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삶이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할 데가 필요했겠고 네. 그건 이해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쫓아가서 했는데 조 씨까지도 같이 간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 강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 씨를 키울 이유가 없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구분 안 하니까 결국은 강 씨의 일종의 화장품 사업도 망하게 된 거죠. 결국은 유흥업소로 돌아가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사실은 이런 형태가. 조 씨를 일단 자기 보육원에서 가장 친했던 그나마 형제 같은 사이였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데려왔습니다. 근데 결국 돌려보냈어요. 근데 전에 이제 2017년에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눴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 조 씨를 보낸 것 자체가 또 오히려 아들 김 씨에게 어떤 영향을 시그널을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버릴 수 있다. 그 얘기 말씀. 나도 또 버릴 수 있다. 네, 또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분노가 올라갔을 수 있다. 네. 근데 애초에 그 김 씨 자체가 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뒤에 해봤어요. 지금 조 씨를 데려왔다 하지만 아마 조 씨는 그때도 김 네. 씨한테 일종의 꼬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데리고 왔을 거고
그런데 조 씨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김 씨도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감정은 그랬고 그러면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변인들 평가가 워낙 다 냉혈한, 냉정한 인물이었다 김 씨는. 뭐 이런 평가고 그 수사했던 수사관들도 다 이런 친구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렇죠. 뭐 좀 특이한 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냉담하고 네. 조 씨를 통제할 수 있고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네.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쉽게 지배하고 조종하고 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불쌍하지만 자기 어머니는 더 불쌍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결국은 또 이용한 거잖아요. 약자를 찾아낼 줄 알고 약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결국은 부담 없이 네. 자기 어머니를 죽일 생각까지 했다고 하면은 김 씨는 단순히 버림받아서 했다는 것 플러스 뭐가 있었다고 보여드리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 정상적이면은 아버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뭔가 있다 여기는. 아버지를 공격했을 수 있거나 아니 아버지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지 이거는 성립이 되는 상태인 거지. 혹은 뭐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강하고 두려운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가봤는데 네. 만나보긴 했는데 네. 거기서 뭐 다른 어떤 걸 해서 오히려 돌아섰을 수 있는 그건 조금 심리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게 빠져 있어요.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결심한 김 씨는 사건 몇 개월 전 조 씨에게 계획을 털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머니 강 씨가 살해당하기 약 한 달 반 전인 4월 25일 아들 김 씨와 친구 조 씨는 이미 한 차례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4시경 두 사람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어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님인 척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는 자리에 앉아 카페 안 동정을 살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김 씨와 조 씨 두 사람밖에 없었고 카페에 직원도 없이 40대 후반의 여자 사장 박 씨가 혼자 운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장 박 씨의 눈치를 슬슬 보던 두 사람 그때 김 씨가 눈짓을 하자 갑자기 조 씨가 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몽키 스패너를 든 조 씨는 사장 박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 박 씨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됐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뒤에 두 피의자가 현금 10만 원하고 신용카드 강추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 지적은 없었지만 중상 입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 씨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범행을 조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등기에 맞아 사장 박 씨가 쓰러지자 김 씨는 깨어날지 모르니 여자를 더 때리라며 조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자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한 두 사람. 자신들이 이용했던 술잔, 접시, 재떨이까지 전부 가져갔고 지문 등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머니 강 씨를 살해한 후 보인 행동과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 예행 연습으로 카페 사장을 공격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들 김 씨는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받았고 PC방을 다니며 게임을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보육원 친구들도 김 씨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정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김 씨가 신문을 받을 때 보였던 차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후 재판에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고음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할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호소했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큰 소리를 냈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왜 귀찮게 하느냐며 검사에게 달려들어 욕을 하다가 밖으로 끌려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머니 살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반 전입니다. 어떤 카페에서 40대 여성 혼자 있는 경우에 범행을 했다. 역시나 전체 큰 그림이 김 씨로 좀 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보육원에서도 네. 김 씨가 조 씨를 이렇게 다뤘을 겁니다. 범죄를 시키고 네가 와서 쟤 뭐 옷 뺏어와 네. 막 이런 그리고 조 씨의 네. 전과 세계도 사실은 네. 김 씨가 받아야 될 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조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일정 정도 살인에 대한 뭔가 피를 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 씨한테 연습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근데 그러면은 김 씨는 어땠을까? 김 씨는 자기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깨어날지 모르니 더 때려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데 실제로 몬키스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범죄를 하려고 하면 살상 목적으로 만약 한다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 씨에도 정확히 그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얘가 이 김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가? 단지 절도, 공모, 네. 아니면 특수절도 이런 것만 했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김 씨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재판장에서까지 어떤 그 본인의 예를 들어서 안일을 때문에 좀 어떤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멘트가 그 분노에 쌓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왜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이고 이제 이 상태에 김 씨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냉담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뭐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그걸 다 까두집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범죄성은 높은데 표현성은 낮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조 씨는 2008년 11월 12일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형량이 무겁다면서 각각 항소장 제출했고요. 2009년 4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2011년 김 씨는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고 조 씨도 1년 뒤인 2012년 자살했다라고 이게 알려진 소식은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기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알려진 것이라서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은 된 바는 없습니다. 김 씨가 주인데 네. 조 씨는 종이 맞는데 김 씨가 자살을 하니까 조 씨 따라 죽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소름 끼치죠. 네. 네 그런데 근데 이건 좀 묘한 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어요. 네. 2심에서 사형이 네. 거꾸로인 경우는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형량이 조금씩 깎이죠. 그렇죠. 네. 근데 2심, 1심 부분과 2심이 달라진 거는 아마도 본인이 1심 때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검사를 많이 속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돈의 목적으로 계획하에 뭐 존속 살해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뭐 가장 극악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뭐 네. 당연히 이 정도는 나와야죠. 네. 되는데 문제는 얘가 자살한 부분이 석연치가 않아서 네.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들과 함께 행복할 미래를 꿈꿨을 피해자 어머니 강 씨였는데요. 네.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미안한 마음에서 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그 너를 위해서 내 목숨값 남겨놨다라는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아마 모르셨으리라 봅니다. 피해자분 명복 빌면서 오늘 저희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방송입니다. 저희 주소란에 링크 통해서요. 저희 플랫폼 팟빵으로 오시면 5년간 방송한 많은 양의 범죄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